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7번 문제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7번 문제, 예,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fingernail, 손톱이죠? fingernail, 무난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casual이라는 단어예요. casual이라는 단어가 옷을 캐주얼하게 입는다라는 말은 뭐 그냥 편하게 입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혹은 무심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대충대충 하는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36번 문제에서 우리가 casual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캐주얼은요, 스펠링이 casual이죠. casual. 요거는 우리가 cause라는 단어에서 casual이 된 거잖아요. 인과관계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casual과 casual, S가 먼저 나오고 있죠? casual, casual. 요 두 단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다시 한번 casual, 요거랑 구분하세요. 요거는 인과관계입니다. C-A-S, C-A-U. 예, 여기 U와 S 위치만 바꾸면 이게 되는 거죠. 예, 단어 꼭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observer 그러면 관찰하는 사람. dehydrate. 우리가 dehydrate 그러면 탈수, 그래서 수분을 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hydra라는 게 사실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dehydrate 그러면 물을 뺀다, 수분이 빠진다. shrink 줄어든다, expose 노출시키다. typically 그러면 보통. 자, 우리 simple sugar 그러면 단당. 단당이라는 건 탄수화물의 단위 체제로서 녹말이나 셀룰로스 등의 다당류로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했을 때 생기는 당류다. 자, 다 필요 없고요. 아, 내용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simple sugar는 단당이다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complex 복잡한, hormonal 그러면 호르몬의 regulation 통제, direct 그러면 지휘하다 감독하다 이런 단어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장 집어넣기 문제인데요. 이미 문장은 들어가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Do hair and fingernail. 머리카락과 손톱이 continue to grow. 계속 자랍니까? After a person dies.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사실 저도 이 독해 지문을 읽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어도 머리카락은 당분간 자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the short answer is no. The short answer 뭡니까? 짧게 대답해주면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자랍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짧은 답은 바로 아니올시다가 되겠습니다. 비록 머물지라도 it may not seem that way. 그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자, 그런 식이라는 건 대답이 no라는 식. 즉 다시 말해서 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말이 한번 꼬여 있습니다. 여기서 that way라는 말은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단답형으로 우리가 단언해 준 이 말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구에게? To the casual이죠? casual 뭡니까? 무심한, 신경 쓰지 않는 observer,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이랬습니다. 자, 머리카락과 손톱이 계속해서 자랄까요? 우리 continue 다음에 to 부정사고요. 자, 그 다음에 대답은 아니오이다 했고, 비록 뭐뭐했지만, 자, 누구? Observer, 우리 casual observer는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말은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대답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됐나요? 자, that's because,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원인 나오죠? After death, 뜻이 뭡니까? 예, 죽은 후에 the human body. 자, 우리 인간의 신체, 시체는요, dehydrate, 뜻이 뭐였지? 수분이 쭉 빠집니다. 당연히 몸속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땀 이런 것들이 다 빠지니까 수분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causing the skin to shrink. 수분이 빠지면 피부가 수축되겠죠.
쪼글쪼글해지겠죠. 예,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causing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분석 분사구문이었는데 여기 and this cause라고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차분하게 한 필기해 봐. 필기해 봅니다. 그지? 자, 민사나요. 필기해 보세요. 예. and 지우고 this 지우고 cause에다가 ing 붙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dehydrate 뭐다? 수분이 쭉 빠지면서 피부가 to shrink 뭡니까? 줄어들게 한다. 그죠? 맞죠? 재미나 필기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예요. cause 목적어 cause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cause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 피부가 to shrink 뭐다? 이렇게 오그라들고 become smaller 더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cause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 한번 잘 봐두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다시 한번. 그것은 왜냐하면 죽은 후에 인간의 신체가 수분이 쭉 빠지면서 그리고 이것은 피부가 줄어들고 더 작아지게 한다. This shrinking exposes the part of the nails and hair 이랬습니다. 이 shrinking이 이랬습니다. shrinking은 줄어드는 것이 이 수축하는 것이 expose가 뜻이 뭐다? 노출시키다야. 밖으로 드러낸다는 얘기지. 뭐를? The part of the nail and hair 이랬습니다. 자, 일부분 뭐 손톱과 머리카락의 일부분은 어떤 일부분입니까? 관계대명사예요. once 예전에는 피부 아래쪽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to appear 더 전보다 더 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자, 이게 사람의 머리라고 해요. 머리인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뭐 좀 이거 좀 잔인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이 머리나 피부 쪽에 있는 이 피부가 수분이 빠지면서 수축해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수축하니까 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 있었던 머리카락이 밖으로 빠지는 거지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마치 자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이 shrinking 오그라든 것이 손톱과 머리카락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거죠. 밖으로 이게 줄어들면서 관계대명사입니다. were once under the skin 피부 아래에 있었던 이 모근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것은 또 분사구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causing하고 이 causing이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and this causes them to appear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전보다 더 길게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여기 분사구문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typically 그랬습니다.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fingernail 우리 사람의 손톱은요 하루에 0.1mm 0.1mm 정도 성장하는데요. 그러나 in order to grow 했습니다. in order to 지금부터 왜 사람은 죽으면 손톱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지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in order to가 뜻이 뭐야? 뭐더라? 예,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죠. 뭐하기 위해서? grow 뭐다?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손톱 자라기 위해서요. 아, 손톱이 자라기 위해서는 데이가 가리키는 당연히 뭡니까? 손톱이죠. 손톱은 글루코세라는 게 필요해요. 글루코세. 뭐 글루코세가 뭐냐? 심플 슈거. 단당이라는 게 필요해요. 단당. 아까 단당 설명해드렸죠? 예,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단당이 뭐냐? 이 단당이라는 또 관계대명사입니다. 도와주는 power the body. 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신체에 힘을 주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요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 동사하고 선행사 단순이니까 S 붙인 거예요. 알겠죠? 글루코세가 뭐다? 글루코세라는 건 신체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당이라는 글루코세가 필요한데 once 자 이럴 때 once는 한 번이 아니라 뜻이 뭐다? 일단 뭐뭐 하면 자 필기해봐 once 뜻이 뭐라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신체가 죽게 되면 더 이상 글루코세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일단 멈하고 나면 됐니? 그래서 so 자, 이 문장이 나온 건데요. 우리가 시험에 skin cell
자, 피부 세포, 헤어셀, 그 다음에 우리 두피 세포라든지, 그리고 손톱과 관련된 세포들은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노런 것 뜻이 뭐라고요? 노런 거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됐니? Moreover, 이런 거 비간하게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complex hormonal regulation 그랬습니다. 뭡니까? 복잡한 호르몬 regulation이 조절이야. 복잡하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direct라는 말은 지휘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에는 이 호르몬 시스템이 있어. 이게 뭘 통제하느냐면 통제하다 the growth of hair and nail. 머리카락과 손톱의 성장을 지휘하는데 none of which is possible. 그죠? 그것들 중에 단 어떤 것도 is possible. 가능하지가 않다. Once a person dies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집중해 보세요. 요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쉼표 다음에 none of which였죠. 원래 이 문장은 but none of this였어. None of this. 맞지? None of this였는데 뭐야?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와 this, 대명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but을 없애고 this를 없애고 which를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none of which를 무조건 통째로 그냥 외우세요. 일단은 외우시고 but과 this가 생략되고 which가 들어갔다. 절대로 이 자리에 that이라든지 다른 건 안 된다. 해석 어떻게 한다? 이것들 중에 단 하나도 가능하지 않다. 부정문입니다. 너희 들어가면 once a person die, 사람이 죽으면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 번 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람에게 호르몬을 생성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해 지문의 제목이 뭐냐? Myth. 자, 한번 적어봐. Myth. Myth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Myth라 그래. 신화가 아니라 지금은. 그러면 머리카락과 손톱은 죽은 후에도 계속 자란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이 글에 다시 한번 주제. 왜 머리카락과 손톱은 노런 거 더 이상 죽은 후에 자라지 않느냐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자랄까라고 뭔가 화제를 던져요. 그리고 무심코 보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그지? 예. 그렇지만 대답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지 첫 번째 수분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사람은 손톱이 살아있을 때 자라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글루코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죽어버리면 글루코세는 생성되지 않고 두 번째 이유로 또 어떤 게 있냐면 더욱이 복잡한 호르몬 조절 시스템은 머리카락과 손톱의 성장을 지휘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복잡한 호르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논리성을 딱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고요. 문법, none of which, moreover, 빈칸 넣기 뭐 이런 것들 또 잘 봐두셔야 되고 여러분들 뭐 분사 구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은 자 우리 분사 구문이 이제 여기 어디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코징 같은 거 코징 분사구문 목적어 투부정사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충분히 분석이 되셨겠죠? 예, 좋습니다. 이제 37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